네, 계속해서 34페이지 아래쪽에 보겠습니다. 근대 민주정치와 시민혁명. 이 부분도 앞에는 별 이야기는 없어요. 우리가 전 시간에 했습니다. 18세기쯤에 천부인권 사상이 싹텄죠. 그래서 천부인권, 인권이라는 것은 하늘이 내려다준 권리다 이 말이에요. 천부인권, 천부인권 뭐라고? 네. 하늘, 하늘 천자죠. 하늘이 내려준 인권이다. 따라서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시민들이 갖는, 백성들이 갖는 재산권이나 신체, 생명권을 침해할 수는 없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때 계몽 사상이 싹 튼 것이고요. 몽자가 꿈 몽자죠. 이제 꿈에서 깨어나는 것이야. 과거에 어떤 인습이나 폐단, 인습이나 폐단에 젖어 있었는데 이것으로 벗어나서 시민들의 합리적인 이성을 자각하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때 사회계약론자들이 또 등장했고, 우리가 다 앞에 시간에서 네, 공부했던 것들이에요. 사회계약론. 그리고 상공업자.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한 이후에, 지리상의 발견 이후에 이제 무역이 활발해지고, 그리고 이제 산업혁명도 일어나면서 이제 상공업자, 신흥 부르주아지, 부르주아라고 얘기하죠. 부르주아지. 네, 이 사람들이 등장해서 새로운 시민 계급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3대 시민 혁명이 일어난다. 3대 시민 혁명은 중요한 거니까 이제 종류 정도까지라도 알고 계시네요. 이게 지금 세계사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뭐 자세한 내용을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네, 3대 시민 혁명 최소한 어떤 것이 있는지 아시고, 영국 명예혁명, 미국 독립 전쟁, 프랑스 혁명. 시대적 배경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왜 이런 것들이 일어났는지. 그죠? 시대적 배경. 아무튼 시민혁명 이후로, 그죠? 시민혁명 이후의 시기를 우리는 네, 근대사회라고 부릅니다. 전 시기는 이제 중세사회가 되는 것이죠. 중세사회에서 근대사회로 넘어오는 그 시기에 있어서의 큰 사회적 변화, 이념적 변화는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5페이지 그 가운데쯤 보면 이러한 근대 그 민주정치, 근대 민주정치의 한계가 있더라 이거야. 한계가 있더라. 그래서 이 노동자나 농민과 같은 경우는 참정권이 제한이 됐습니다. 참정권이 제한이 됐어요. 이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그렇죠? 여성들도 참정권이 제한이 됐고, 따라서 오늘날에 그런 평등 이념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완전한 평등한 민주정치라고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속적으로 참정권의 확대 요구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거의 35페이지 맨 아래에 보시면 선거권의 확대라고 나오죠. 선거권의 확대. 노동자나 농민들이 우리에게도 투표권을 달라 이렇게 외친 운동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차티스트 운동. 네, 이런 거 기억하셔야 되죠. 차티스트 운동. 그래서 결국은 그 36페이지 맨 위에 보듯이요, 그 오늘날에는 보통 선거 제도가 정착됐지만 영국 같은 경우는 1928년에 이르러서 보통선거, 미국은 1960년대에 와서나 흑인들에게 투표권을 주기 시작합니다. 스위스는 뭐 70년대에 와서 여성들에게도 참정권을 준다. 이렇게 그 한 200년, 300년 동안의 기나긴 투쟁 끝에 결국은 현대 민주정치가 이제 발전되어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타 36페이지 아래쪽에 마지막 우리 남은 게 보면 이제 현대 민주정치의 과제가 뭘까 이거죠. 우리가 앞으로 해나가야 될 현대 민주정치, 지속적으로 참여민주주의를 확대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네, 이것이 더 필요한 이유는 바로 대의민주제도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참여민주주의, 오늘날에는 특히 한국 사회에서도요, 각종 시민단체들의 그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개인 단위로도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죠. 뭐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1인 시위를 통해서 막 이야기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인데 이런 것이 참여민주주의 확대입니다. 이런 건 바람직한 거고 계속적으로 발전되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특히 우리 한국 사회는 바로 수많은 이념적 대립이 있습니다. 바로 지역 간, 이념 간, 계층 간, 연령 간의 그 견해 차이들이 너무 심합니다. 심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심화되어 있는 갈등과 대립을 해결해서 사회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토양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 단위에서는 이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많은 정책들을 펴야 되겠습니다. 사회 통합도 한편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로 통합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으로 국민들이 잘 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살 수 있어요. 국민 복지. 요즘 뭐 성장이 중요하냐, 분배가 중요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성장과 분배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에요. 국민들의 복지를 증진하려면 일단 먹을 수 있는 파이 자체를 크게 해야지요. 그리고 이것을 적정하게 분배를 고르게 해줘야 됩니다. 이게 국민 복지입니다. 복지 실현을 위해서 국가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됩니까? 각종 뭐 사회보험제도, 뭐 공적부조, 복지 예산을 늘리려면 재정부담이 가중이 돼요. 그래서 이 국가가 재정부담이 가중되니까 조세를 늘려야 돼요. 세금을 늘려야 되니까 국민들은 또 어려워지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20세기 들어와가지고 중시가 된 그러한 내용이지만 현대에서도 오늘날 21세기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인권의 향상, 37페이지 보십시오. 인권의 향상이 필요하다. 국가의 행위에 의해서건 그 다음에 다른 개인이나 단체의 행위에 의해서건 우리들의 인권은 굉장히 많이 침해되고 있다. 그래서 정보화 사회로 인한 사생활의 침해라든지 그리고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권 침해, 불평등한 대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권 보장 노력을 다각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가 거기 쭉 나오니까 여러분 읽어보시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 파트는 객관식으로 낼 만한 건 없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이제 지구촌화 돼가고 있으니까 세계 시민. 국경을 넘어서 세계는 하나의 마을이 되고 있어. 그러면 우리의 생각 자체를 좀 그 국제적 글로벌한 수준으로 세련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단점들이 많아. 아직 세계적 수준에 이르지 못하. 이걸 선진화된 성숙한 시민의식도 갖고 야 되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 세계인들과 문화적으로 교류 활동도 활발히 해야 되고 외국이 갖고 있는 좋은 제도라고 한다면 좋은 제도가 있으면 우리가 또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이런 노력들. 자, 그래서 하나의 결론 삼아 가지고 이제 현대 정치의 발전 과제를 살짝 본 겁니다. 4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40페이지. 정치 권력과 법치주의라고 나오죠. 정치 권력의 의미다. 이것도 사실은 별 이야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읽어보시면 됩니다. 정치 권력이 뭐냐. 이거 다 첫 시간에 한 것 같은데요. 권력이란 건 뭐라 했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제어할 수 있는 힘이다. 영향력이다. 이게 권력이죠. 영향력. 정치 권력. 그리고 정치란 무엇이다도 우리가 충분히 배웠고요. 정치 권력이 정당성을 갖춰야 된다. 이게 더 중요하네요. 밑에 보시면 정치 권력의 정당성. 정당성의 반대말은 부당성이지. 정의롭지 못한 정치 권력은 국민들이 이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국가는 질서를 유지해 나갈 수 없고 결국은 정치 체제가 붕괴할 수도 있습니다. 일찍이 우리나라도 뭐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뭐 6월 항쟁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국민들로부터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한 정치 권력에 대해서 국민들이 항거를 한 그런 사건들이었죠. 그래서 이 정당성의 근거는 어디서 나오느냐? 토대. 제가 몇 가지로 밑에 정리를 해놨어요. 어떠한 나라의 정치 권력이 정당해지기 위한 토대는 뭐냐? 첫 번째로 생성 과정 자체가 정당해야 된다. 따라서 쿠데타를 통해 가지고 얻은 정치 권력은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죠. 정당하지 못합니다.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 획득했어야 된다. 그리고 그러한 정치 권력은 합법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요. 합법적. 모든 권력은 법에 의해 생사된다. 우리가 합법성은 충분히 얘기하고. 합법성, 요건 이제 잘 이야기 안 했는데 도덕적이 된다. 가끔 보면은 대통령의 측근들이 각종 그 자기들의 지위를 이용해서 비위 행위를 많이 저지릅니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그 정권 자체에 대해서도 손가락질을 하게 되지. 정당하지 못합니다. 정당하려면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돼요. 그리고 국민의 지지가 있어야 됩니다. 일단 국민들로부터 인기가 있어야 돼요.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권은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정권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네, 권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되지. 그리고 이것은 의지만이 필요한 것이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인 장치들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삼권분립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서 권력을 남용할 수 없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골고루 이루어져야 사실은 정당성, 어떤 권력의 정치 권력의 정당성의 근거가 된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면 지금 한 6가지가 말씀드렸죠? 5가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보기에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를 찾으라 하면 뭐겠습니까? 두 가지 찾으라. 그래서 이제 합법성과 도덕성이 대표적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물론 정답이 아니에요. 제도 장치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합법. 오늘날 이제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법에 따라서 권력이 이루어져야 되고 법에 따라서 할 뿐만 아니라 선해야 돼요. 그 자체가. 그래서 도덕적이야 됩니다. 41페이지로 갑니다. 41페이지. 자, 여기서부터는 드디어, 여기 뭐 계속 법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법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설명이 됩니다. 법에 대해서는 설명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회과목 시험 문제에서는 이제 정말로 출제가 잘 되는 부분들이 여기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실력의 차이가 이제 여기서부터 벌어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보면 마치 무슨 독서에 나오는 것처럼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들을 했죠. 그러나 이제 지금부터 하는 건 뭐 철저히 공부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책을 읽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 첫 번째로 사회규범. 규범은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했어요. 제가 첫 시간에 한 기억이 나는데 마땅히 그러해야 할 것. 이게 바로 규범이야. 그러면 이 법의 세계에서 규범은 뭐 똑같은 말이지만 결국은 사람들의 행위의 기준이 되는 것이 규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과연 움직일 것이냐, 이게 규범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회든지 규범이 있기 마련입니다. 만약에 규범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사회가 아니야. 로빈슨 크루소가 무인도에서 혼자 살 때는 혼자서는 규범이 필요가 없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잖아. 근데 이제 여러 사람이 모이는 사회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뭔가 그 규칙들이 필요해요. 규칙이나 기준, 행위의 기준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걸 규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회든지 규범이 있고요. 다만 그것은 상대적이다. 시대나 장소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조선시대의 규범과 오늘날의 규범이 다르고 한국 사회에서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동남아에서는 이상하게 보는 수도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여성들이 짧은 바지 입어도 돼. 근데 중동 국가에서는 짧은 바지 입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규범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뜻이고요. 자, 밑에 보시면 이제 종류를 아셔야 되는데 규범에는 일찍이 관습도 있더라. 사회적으로 관행이 굳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조상 대대로 이 나라는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해왔어. 그러면 그것도 일종의 규범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뭐 성년 의식이라든지 혼인 의식 이러한 것들은 다른 나라에서 발견할 수 없는 독특한 어떤 문화의 양상을 보이고 있죠. 그럼 이것도 규범이야. 그러니까 한국인의 혼인 의식에 맞게 혼인을 해야지. 한국 사람이 혼인식을 하는데 아프리카 사람들 혼례식처럼 하게 되면 이상하게 보죠. 사람들이 관습에 어긋난 거고 이건 규범을 위반한 행위가 됩니다. 도덕 두 번째. 우리가 어른들 앞에서는 양반들이 하면 안 된다. 어른들 앞에서는 공손하게 앉아 있어야 된다.
어른 앞에서 담배 피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도덕의 영역이죠. 도덕 윤리란 말이에요. 이것도 분명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상대적이라고 해요. 그렇죠? 참고로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어른 앞에서 담배 피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다 다를 수밖에 없어. 도덕도 나라에 따라서. 근데 이제 관습이나 도덕 같은 경우는 위반을 하더라도 그냥 사회적 지탄을 받는데 그칩니다. 근데 종교규범 같은 것도 있어요. 종교규범은 이제 하나의 종교를 믿는 사람들 집단 내에서 지켜야 될 규범이야. 만약에 종교규범을 위반하면 이것도 역시 비난을 받고 때로는 징벌까지 받죠. 그 종교 집단 안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아서 그럼 기독교 종교 집단 안에서는 징벌까지 받습니다. 사실은. 법. 법이 드디어 등장하는데 법은 이죠 국가가 있어가지고 국가가 국민에게 이렇게 규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법입니다. 법. 국가가 성립이 되고 국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네, 국가가 일종의 규칙을 만듭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이걸 지키지 않을 때는 최악의 경우 뭐 교도소까지 가는 처벌을 받는 그런 형태가 법이에요. 일단 이렇게 아시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위쪽에 관습도덕 종교는 아무래도 사람의 내면적인 측면을 규율하는데 물론 그렇진 않네요. 관습도 외부적인 측면을 규율하네요. 아무튼 법은 나머지 세 개와 뭔가 다른 측면이 있어. 법이라는 것은. 자, 그래서요. 우리 시험에서 특히 이제 법과 도덕을 이렇게 구별하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법과 도덕. 이 법은 정의를 실현한다. 그럼 선, 도덕은 뭐 선, 공공선을 실현한다. 이렇게 나눕니다. 근데 사실 정의와 선을 구별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법의 이념은 최고의 이념은 바로 정의야. 정의가 뭐죠? 옳은 거죠. 옳음입니다. 아까 도덕 중에 우리가 어른 앞에서는 양반다리를 해서는 안 된다. 담배 피서는 안 된다 했잖아. 어른 앞에서 담배 피서는 안 된다는 이유가 옳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죠. 이거는 어른 앞에서 담배 피지 않는 착한 그런 사회. 네.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야. 옳기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근데 법이라는 건 항상 옳은 것을 추구합니다. 네. 그리고 법이라는 것은 외면적인 것을 규율하죠. 외면. 외면을 규율합니다. 우리 인간의 행동 바깥을 규율하는 거야. 마음속을 규율하진 않습니다. 도덕은 근데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규율한단 말이야. 어른 앞에서 못되게 굴면 마음이 왠지 막 괴롭고 그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행동을 규율하는 거죠. 법은요. 우리 마음 속에서 내가 아무리 가령 마음 속에서 공산주의를 찬양한다 하더라도 법은 나를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외부로 나타났을 때 처벌하는 것이야. 그리고 법은 양면성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권리가 있는 곳에 항상 의무가 있기 마련이야. 동전의 양 뒷면과 앞뒷면과 같이 권리와 의무는 같이 따라다닙니다. 부동산을 매매한다 그러면 매도자가 갖고 있는 권리가 있으면 상대방은 거기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는 거야. 그 반대일 수도 있고. 그런데 도덕은 일면성을 갖는다 해가지고 도덕은 대개 의무에 국한됩니다. 의무. 권리보다는 의무야. 어른 앞에서 공손하게 해야 한다? 이게 뭐죠? 의무지요. 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권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것은 타율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싫더라도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이야. 국가가 만든 법이 우리 외부로부터 타율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우리는 이 도덕인 건 자율적이다. 네. 스스로의 규율에 따라서 스스로 내가 지키고 싶으면 지키는 것이고 그 지키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킵니다. 네, 이런 차이점은 잘 아시면 되겠어요. 네, 4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네, 페이지 42페이지에 보면 이제 법의 이념 나옵니다. 법의 이념. 법이 추구하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 뭐 이런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네요. 법의 이념. 법은 도대체 무엇을 추구하는 것일까? 첫 번째로 항상 이야기 나오는 것이 이제 정의다. 네. 네. 옳은 것이죠. 정의라는 것은 뭡니까? 옳은 것.
옳지 않고 부당한 것을 추구하진 않아. 법은 항상 법의 내용을 읽어보면 그것은 옳은 것이에요. 옳기 때문에 사람이 지켜야 한다고 만든 게 바로 법이지. 일찍이 여기에 보면 거기 아리스토텔레스가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바로 뭐 평균적 정의, 배원적 정의라고 이야기했죠. 평균적 정의, 평균적 정의, 네. 정의, 배분적 정의. 우리가 전 시간에 평등을 이야기하면서 절대적 평등과 상대적 평등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절대적 평등은 바로 평균적 정의와 연결되는 거야. 사람을 누구나 동일하게 다루는 것이 바로 옳은 것이다. 이렇게 보는 관념이 평균적 정의예요. 그러니까 어떤 법이 있어요. 어떤 법을 읽어보면 모든 사람들을 똑같게 다루는 법이 있어. 평균적 정의 관점에서 보면 그건 옳은 법이 되는 거죠. 근데 배분적 정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이 다르면, 다른 처지에 놓이면 다르게 취급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옳다 이거야. 어떤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생각하기를 사람을 어떻게 취급하는 것이 옳고 정의롭습니까? 그러면 평균적 정의를 지지하는 사람은요,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우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보는 거야. 배분적 정의자는 누구요? 네. 다르면 다르게 취급해야 된다. 여러분 거기서 참고로 거기 보세요. 그래서 뭐 손해배상제도, 보통선거권 이런 것은 평균적 정의에 입각한 그런 제도라는 뜻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손해배상. 손해배상 제도는 여기 지금 여기에 써 있죠. 손해배상. 자, A라는 사람이 B에게 어떤 가해 행위를 했어. 그럼 B가 우리가 피해자예요. 피해자는 바로 A를 상대로 뭐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건 간에 A와 B가 어떤 사회적 지위에 있건 간에 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손해액의 범위는요, 누구라고, 뭐라고, 이 피해 범위, 손해 범위에 따르는 거야. 네, 손해 범위, 얼마나 손해를 입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지. A와 B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가지고 손해배상 제도가 다르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똑같이 적용되잖아. 그래서 평균적 정의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장애인 우대는 누진세 열과 다 했잖아요. 이건 배분적 정의 관념입니다. 자, 됐습니다. 아무튼 예, 법이 추구하는 첫 번째 이념은 바로 정의다. 두 번째로 한목적성이라고 돼 있죠. 한목적성. 목적에 합당해야 된다 그 말이야. 이 목적은 바로 시대나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시대, 어떤 장소에서 이 국가나 개인이 추구하는 목적은 다 다를 수밖에 없어. 그럼 법이라는 것도 역시 그러한 국가나 사회가 추구하는 목적에 합당하게 만들어져야 한다. 그게 하나의 이념이라고 보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다 저하고 같이 배웠어요. 18세기, 19세기에는 무엇이 중시가 됐다고요? 자유, 그죠? 자유. 그 다음에 20세기에 들어오면 평등이 중시가 되잖아. 네, 이겁니다 바로. 아, 그래서 실제로 18세기, 19세기에 만들어진 민법들, 우리나라는 사실 민법은 이때는 없었죠. 이제 유럽에는 민법이 이미 있었어. 그럼 민법전을 열어보면 거기는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법조문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자기가 잘못이 없이는 누구도 그 권리를 제한할 수 없어. 개인의 자유가 아주 극대화됐던 시절이야. 바로 이 당시, 이 시대에 사람들이 추구했던 목적이 바로 자유였으니까 그 당시에 존재했던 민법도 역시 뭐야, 이러한 자유를 반영한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20세기 들어와서 자유의 개념이 갖고 있는 한계에 부딪히니까 이때는 다시 누구나 평등하게 대우해야 된다는 평등 사상이 싹 드는 거잖아요. 그럼 20세기에 들어온 많은 법률들, 우리는 이걸 사회법이라고 하는데 이따 봅니다. 사회법을 보면 네, 거기에는 이제 평등을 강조한 것이야. 그래서 노동자나 사용자 간의 평등, 남녀 간의 평등, 네,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들 간의 평등. 자, 이런 평등을 강조하는 법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때요?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을 추구하는 거지만 과연 옳다는 것도 또 뭐냐, 시대나 장소에 따라 다른 것이야. 그래서 한목적성이라고 좀 말이 어렵죠. 한목적성. 그래서 한목적성도 역시 법의 이념의 하나가 됩니다. 3번 법적 안정성. 법은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지켜줘야 한다. 법률관계는 권리와 의무의 관계예요.
사람들 사이에 형성된 권리와 의무 관계가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면 이러한 것이 함부로 무너지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해 줘야 됩니다. 법적 안정성. 사회생활이 법에 의해서 안정되게 보호되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법적 안정성이에요. 좀 어렵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례를 보면은 여러분 쉽게 이해가 갑니다. 아, 이런 것이 있죠. 우리가 보면 여기 이제 채무가 발생했어. 저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려줬단 말이에요. A가 B에게 돈을 빌려줬어. 이 사람은 그럼 채무자가 되는 거죠. 자, 봅니다. 채무자는요. 채무자는 남의 돈을 빌려서 잘 썼기 때문에 정의의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은 반드시 갚아야 되는 게 옳지요. 그렇죠? 정의가 뭐야? 옳은 것이지.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지. 그게 정의로운 거예요. 그런데요. 만약에 일정한 기간 동안에 갚으려고 하는데 채권자, 즉 이 사람이 채권자인데 채권자가 전혀 이 돈을 뭐 받고 싶은 마음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일정한 기간 동안에 그냥 방치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전혀 자기의 권리를 행사 안 하고 일정한 아주 장기간 동안에 방치를 했어. 그러면 이 정도 시간이 흐르면 채무자는 생각을 하죠. 아, 채권자가 더 이상 나에게 채권을 행사할 생각이 없나 보구나. 그지? 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현재 돈이 생기면 뭐 다른 데다가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소비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또 빌려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느닷없이 그래서 돈이 없어. 그런데 이때쯤 내가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지난번에 빌려줬던 돈 달라. 네, 10년 전에 빌려줬던 돈 달라. 이렇게 나오면 채무자는요. 자기가 어떤 법률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뒤집어지면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적 혼란이 일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정의의 관점에서 보면 채무자는 반드시 갚아야 되는데 일정한 기간 동안에 법률관계가 안정적으로 계속됐을 때는 그런 계속성을 법은 어느 정도 인정해줘서 이때쯤 되면 더 이상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소멸시효 제도예요. 소멸시효. 우리가 이거 금전채권 같은 경우는 금전채권 같은 거는 10년으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의 종류에 따라 다 기간은 달라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줬을 때는 이 10년 기간 동안에 채권자가 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라는 것이 완성이 돼가지고 이 채권은 없어진다. 즉 채무자는 B는 A에게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사람이 믿고 있었던 법적 안정성을 유지해주기 위한 거죠. 그거죠. 뭐 다른 제도로 또 뭐가 있냐면 다른 제도로 뭐 공소시효 제도 같은 게 또 있어요. 거기 책에 나오죠. 공소시효. 요거는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도록 국가가 처벌을 하지 않았을 때 더 이상 국가는 공소권을 제기하지 못합니다. 공소 제기 못해요. 그러니까 처벌하지 못한다. 그래서 공소시효 제도가 됩니다. 내가 빵 한 조각을 훔쳤어. 이거 범죄죠. 네. 근데 그 마음속으로 막 불편하게 사는 거야. 나는 범죄 행위를 저질렀어. 언제든지 발각될 염려가 있다. 막 걱정스럽게 살죠. 그리고 한 10년쯤 지났어. 네. 그러면 10년 동안에 마음 고생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지? 네. 그러면 그 나름대로 처벌을 받았다고 봐야지. 근데 10년이 지나고 나서 국가가 다시 공소권을 행사하면 약간 좀 억울한 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법적 안정성을 지켜준다라고 하는 점. 네. 시효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거는 법적 안정성을 반영한 제도다. 꼭 아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여러분 법적 안정성과 정의는 어때요? 충돌한다고 알 수가 있죠. 아무리 시간이 오래 흘렀어도 범죄자는 국가가 잡아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야. 그렇지만 이것은 법적 안정성 이념을 더 우선시해가지고 만든 제도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꼭 아시기 바랍니다. 정의의 이념과 법적 안정성 이념은 서로 모순되고 충돌한다. 그래서 우리 책에 거기 네 번째 칸에 보면 한 이념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해서 소개되어 있죠. 읽어보세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이 망하더라도 정의는 세워라. 아니 망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 망하지 않아야죠. 뭐 정의 세우면 뭐해? 세상이 망한 다음에 정의 세우면 무슨 필요가 있어? 근데 저렇게 말하면 이건 정의를 굉장히 강조하는 입장이 됩니다. 정의만이 통치의 기초다. 마찬가지고 민중의 행복이 최고의 법률이다. 예. 민중의 행복이. 그러면 민중들이 행복하기만 하면 어떠한 법률을 만들어도 됩니까?
그 법률이 만약에 정의롭지 못한 법률이면 어떡할 거냐고. 정의롭지 못한 법률을 만들었는데 민중이 어떤 시대에 민중이 행복하다면 우리는 과연 그것이 바람직합니까? 그렇죠? 여기 충돌되는 부분이 있지. 그래서 국민이 원하는 것이 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국민이 어떤 시대나 장소에 있는 국민이 원하면 그대로 해야 된다 법이다. 그것이 혹시 정의에 반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목적성을 강조하는 거죠. 법정 안정성. 자, 소크라테스가 한 말, 악법도 법이다. 그러면 원래 악법은 안 좋은 거지, 지키면 안 되지. 근데 소크라테스는 어때요? 예, 그걸 지켜야 된다 해가지고 독이 든 술잔을 마신 거잖아. 그래서 이 악법도 법이다. 법정 안정성이에요. 한번 만들었기 때문에 함부로 위반하면 안 된다는 뜻이죠. 정의의 극치는 부정의 극치다. 그래서 부정의도 역시 정의로운 것일 수 있다. 이런 어떤 궤변스러운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자, 됐습니다. 상호관계, 결론. 이 세 가지 이념은 어느 한 이념만이 옳다고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균형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겠어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법의 분류. 법의 분류. 네, 규율하는 생활의 실제. 그래서 규율하는 생활의 규율. 규율하는 생활의 실제. 실제. 자, 공법, 공법, 사법, 사회법 이렇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가장 전통적인 분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공법, 요 공자가요, 공, 공적인 영역을 말하는 거야. 공적인 영역에, 공적인 영역에 영역을 다루는 법, 그러면 공법이에요. 이거는 사사올 사자 써가지고 사적인 영역, 사적인 영역을 다루는 것이 공법이죠. 일단 사법이죠. 일단 요 두 가지, 어떤 법이 공법이고 사법이냐는 사실은 이렇게 쉬운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공적이고 사적인지는 명확히 잘 구별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는 이론 자체가 굉장히 많아요. 공적인 이익을 추구하면 공법이고 뭐 사익을 추구하면 사익이다. 나는 학설은 많아. 이익설 있고 뭐 주체설 있고 뭐 성질설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이제 법학 공부하신 분들은 알아요. 전공자들 안. 그래서 이제 공적인 주체,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단체 이런 얘들이 당사자로 들어가면 공법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 뭐 서로 대등한 관계를 다루면 사법이고 종속적인 관계를 다루면 공법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어요. 아무튼지간에 이제 학설이 많다는 얘기고, 우리 사회 과목에서는 뭐 이런 학설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종류를 물어보죠. 그래서 헌법이나 행정법, 뭐 형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공적인 영역이잖아요. 어렵지 않죠. 공적인 영역을 다루는 것이다. 근데 이제 민법이나 상법과 같은 것은 개인 간의 문제예요. 개인들끼리의 문제, 그리고 상인들끼리의 문제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사법이다 이렇게 봅니다. 과거에는 여기 두 가지로만 구별해도 충분했는데 20세기쯤 오게 되면 이상하게 이제 중간적인 영역,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한 중간 정도 되는 영역의 법이 이제 등장을 해요. 이게 사회법이에요. 그래서 사회법은요, 원래는 사법인데, 그렇죠? 사적인 영역인데, 사적인 영역에 네, 국가가 개입하는 그런 형태의 법을 말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사적인 영역인데 공법적인 원리를 도입해가지고 국가가 어느 정도 개입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크게 보면 20세기 등장한 사회법 영역은 사회보장관계법, 사회보장관계법, 그다음에 근로관계와 관련된 법들, 그리고 독점규제와 관련된 법들, 독점규제. 이게 크게 보면 세 가지 관련해가지고, 이게 사실은 옛날에는 18세기에는 사적인 영역에 놓여 있었는데 그냥 두다 보니까 여기에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가지고 많은 제도적인 장치를 여기에 마련합니다. 네, 그래서 등장한 게 사회법이에요. 자, 두 번째로 존재의 형식에 따라서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나눠지더라. 그치? 네, 요 문자가 바로 글월 문자를 써가지고 문서 형식으로 되어 있으면 성문법입니다. 예, 성문법의 체계는 이렇게 최고법으로서 헌법이 있고, 그리고 밑에 법률이 있고요. 법률이 있고, 그 다음에 각종 명령이 있고, 지방자치단체 조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은 여러분 대통령령, 뭐 총리령, 부령 이런 것들 말이에요. 지금 이것들은 전부 다 공통적으로 뭐예요? 문서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른바 성문법주의라고 해서 문서로 만드는 것이 원칙이야. 문서로 안 하고 그냥 말로만 하면 뭐 흔적이 없다 보니까 과연 어떤 것이 법인지 국민들이 혼동될 가능성이 있지. 성문법이 원칙이에요. 근데 세상살이가 이렇게 문서화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유지가 되지 않지요. 우리 조상 대대로 관습법이 있을 수 있어요. 관습법. 첫 번째. 그러니까 문서화되어 있지 않지만 뭐 조선 600년 동안에 우리 조상들이 계속 지켜온 어떤 관행적인 것이 오늘날에 법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아요. 예를 들어서 사실혼 제도. 사실혼 제도는 뭐야? 이게 부부처럼 보이지만, 그러니까 부부 생활하는데 손색이 없어. 그렇지만 호적 신고, 혼인 신고를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혼인 신고하지 않고 사는 부부가 있을 수 있죠. 거기서 아이도 낳고 가정 공동 생활을 한단 말이야. 그럼 사실혼인데, 사실혼은 그런 것은 여기 없어요. 사실은. 사실혼은 우리 조상들이 사실혼 관계였지 전부 다. 이 혼인신고 제도는 만들어진 지 불과 10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상들은 계속 관습적으로 사실혼 관계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인정을 해줘요. 사실혼 관계에서 만약에 이혼을 하죠. 그러면 재산분할 청구권 같은 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양육권도 결정해줘야 되고, 아무튼 똑같이 인정돼요. 다만 상속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상속만 제외하고는 다 인정되는 거예요. 조리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조리. 조리 그러면 리자가 이성할 때, 그죠? 이성, 이성할 때 겁니다. 이성. 그래서 사람의 합리적인 이성, 합리적인 이성에 따라서 결정한다. 설사 여기에 법이 없다 하더라도, 자 어떤 사건이 발생했어? 근데 법전을 아무리 뒤져봐도 이 사건을 해결할 법조문을 발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요,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이 비춰보건대, 아 이거는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구나라고 판단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판사는, 재판할 때 판사는 바로 조리에 입각해서 판결을 내립니다. 이것도 분명히 법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문서화되어 있지 않게 되면 불문법이라고 하죠. 제가 책에 판례법을 써놨습니까? 판례법. 네. 네. 거기 판례법은 안 써놨네. 그죠? 제 책에는 안 써놨는데, 사실은 불문법으로서 판례법도 이야기가 되긴 한데, 우리나라는 이른바 성문법 국가여가지고 판례를 법으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판례라는 건 변경될 수 있는 것을. 근데 저기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이른바 영미법 국가에서는 판례도 불문법의 하나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인정하지 않는 쪽이 다수설. 규정하는 내용. 자, 규정하는 내용에 따라서 실체법과 절차법으로 나눠지더라. 실제법은 국민의 권리나 의무의 내용 자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A와 B 간에, A가 B에 대해서 어떤 권리를 갖고 있고 B가 어떤 의무를 갖고 있느냐, B가 어떤 권리를 갖고 있으면 A는 어떤 의무를 갖고 있느냐, 자 이런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는 법은 실제법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민법이다 이거야. 민법을 열어보면요, 수많은 어떤 사람들이 등장해요. 뭐 임대인과 임차인이 등장하지, 지상권자와 뭐 지상권 설정자가 등장하고, 네. 그래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등장했지. 이 사람들이 각각 법률 관계를 맺었을 때 어떤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느냐? 이런 내용들이 민법을 보면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민법으로는 실체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형법도 마찬가지예요. 형법. 형법을 열어보면, 이건 형법은 국민과 국가 간의 어떤 법률 관계가 여기에 있어. 그래서 국민은 어떤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국민은요, 절도 행위를 하면 안 돼. 사람을 죽이면 안 돼. 사람을 다치게 하면 안 돼요. 의무가 있는 거지, 의무가. 국민이 그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면 국가는 국민을 처벌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실체법이라고 해요. 네, 절차법. 자, 법적 생활을 국가가 다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실체법만으로는 안 됩니다. 부족해요. 만약에요, 민법만 있다고 생각하면 혹시
민법에 A의 권리가 규정되어 있다 하실지라도 만약에 B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 혹시 B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A가 이걸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 법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권리나 의무를 실현하는 법이다. 이거 실현을. 권리나 의무를 뭐라고 실현하는 법이다. 그래서 민법만 있으면 안 되고 우리가 그래서 민사소송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 A는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재판이 열리고 판결 결과에 따라 가지고 A가 민사 집행법에 따라서 처리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절차법. 형법의 절차법도 있어요. 형소법. 형법만 있어서는 안 돼. 만약에 누가 법을 위반했죠? 그러면 국가가 수사를 하고 재판을 해서 교도소에 보내는 그러한 절차가 담겨져 있는 법이 필요합니다. 이게 형사소송법이에요. 절차법입니다. 예, 실제 시험 문제는 이런 걸 막 혼동해서 내죠. 그럼 형소법은 보면 형소법은 절차법이기도 하고 여기서는 뭐라고 됐어요? 여기서는 공법이라고 됐죠. 공법. 민법 같은 경우는 사법이면서 뭐야? 실자법이지. 그럼 민소법은 절차법이고 공법이 됩니다. 다시 또. 왜? 국가가 재판하는 거잖아요. 민소법은 공법이에요. 또. 자, 그 다음에 효력이 미치는 범위. 네, 효력 범위에 따라서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법은 누구에게나 어떤 장소나 어떤 때나 시기나 다 적용되는 것이 일반법이다. 근데 특별법은 특별한 사람, 특별한 장소나 특별한 시기에만 적용된다. 예를 들어서 일반법의 대표적인 것이 민법이다 이거야. 근데 민법의 특별법은 상법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민법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에게나 언제나 어디서나 지경 적용되는 건데 상법은 바로 상인들 사이에서만 적용되잖아요. 상인들. 국가공무원법이 있어. 국가공무원법이 일반법이라고 한다면 교육공무원법 그러면 이거는 교사들한테만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에 대한 특별법이다. 여기 형법이 일반법이라고 한다면 군형법은 뭐 누구에게만 군인들에게만 적용되니까 군형법은 형법에 대한 네, 특별법이 되는 거죠. 한 가지 여기서 또 말씀드리는데 이 일반법 특별법의 개념은 상대적 개념이다. 상대적 개념 이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시면 상법에 어음법이 있을 수 있어요. 어음법은요 상법의 특별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상법이 일반법이 되는 것이고 어음법이 다시 특별법이 되는 것이야. 그러니까 상인들이 상거래를 하는데 특히 어음을 이용해서 상거래를 할 때는 어음법이 적용되는 거지. 어음이 아닐 때는 그냥 상법이 적용되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상법이라는 거는요 어음법을 보면 일반법인데 민법에 대응해서 보면 이건 또 특별법일 수도 있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건 상대적 개념이다. 아시겠습니까? 기타 국내법과 국제법의 개념으로도 나눠지죠. 예. 기타 국제법 국내법 이건 뭐 어렵지 않지. 한 나라 내에서만 국내에서만 적용되면 국내법.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자연법 사상과 실정법 사상 나오죠. 자연법 사상 이건 판서를 안 할게요. 잘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런 법이라는 건 크게 보면 자연법과 실정법으로 나눌 수도 있어. 자연법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게 자연법이야. 자연법. 이거는 국가의 개념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없다 하더라도 인간이라고 한다면 또 어떤 사회라고 한다면 반드시 지켜야 될 거. 그래서 천부적이다. 하늘이 내려준 법. 누구에 의해서 침해될 수 없는 권리. 그게 자연법이야. 근데 실정법이라는 것은 국가가 일단 성립이 되고 특정한 장소나 시대에 따라서 법이 될 수도 있고 법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법이 되는 것이 바로 실정법이 됩니다. 이거는 각 국가에 따라서 각 국가의 헌법이나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서 적용되는 거니까 실정법이라고 합니다. 어렵습니까? 예를 들어볼까요?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라는 법이 있다 이거죠. 예, 타인을 살해하면 안 된다. 이건 자연법입니까? 실정법입니까? 네. 사실은 어떤 나라든지
이러한 법 규정은 있어. 우리나라도 있죠. 형법에도 타인을 살해한 자는 뭐 징역 몇 년 이상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 사실은 실정법 이전에 이건 자연법입니다. 이제 만약에 그런 조문이 없다고 치더라도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거잖아. 네. 이건 어떤 시대나 장소든지 당연한 법이죠. 그래서 자연법이야. 타인의 재물을 훔쳐서는 안 된다. 이건 어때요? 자연법이죠. 네. 굳이 우리나라에는 물론 재물 송괴 절도죄라는 게 규정되어 있긴 하지만 형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자연법이야. 반대로 이런 건 어때요? 무단 횡단하면 안 된다. 우리 도로교통법에 보면 네. 횡단보도가 아닌 곳을 함부로 건너면 안 됩니다. 그죠? 처벌당하죠. 네. 이거는 뭐예요? 이건 자연법이 아니지. 아니 옛날에 인구가 적었던 시절에 자동차도 없고 도로가 없었을 때는 무단 횡단이란 개념 자체를 몰랐죠. 그렇지만은 오늘날에 인구가 많아지니까 교통이 복잡해지니까 만들어진 법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성립하고 난 다음에 만들었으니까 그런 건 실정법이다. 이제 됐죠? 이거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괄호 5번에 보니까 법의 일반 원칙 나옵니다. 이것도 간단히 개념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반 원칙은 일단 우리 교재에는 신의 성실 원칙과 권리 남용 금지 원칙 두 개만 돼 있지. 근데 사실은 일반 원칙은 이것 말고도 많아요. 많은데 우리 사회 과목에서 잘 등장하고 있는 원칙 두 가지만 알자 이거지. 신의 성실 원칙은 법의 대원칙이에요. 그래서 일반 원칙입니다. 자, 읽어봐요. 사회의 거래 관계는 상호 간의 신뢰에 맞춰 형성되고 성립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상대방이 갖고 있는 신뢰를 헛되이 하면 안 됩니다. 그 신자가 믿을 신자지.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믿고 있는 말을 함부로 위반하면 안 되는 것이 신의 성질 원칙이야. 아, 물론 우리는 대개 계약서를 꾸미죠. 계약서를 미리 꾸며가지고 요 계약에 위반했을 때는 내가 어떠한 손해배상을 해주겠다라고 미리 약속을 하긴 합니다. 대개의 경우. 그런데 그러한 계약서를 꾸미지 않더라도 인간 사회에서 그런 믿음을 배반했을 때는 일정한 제재를 가해야 돼요. 이게 신의 성실 원칙이죠. 내가 만약에 여러분과 일일이 계약서는 안 꾸몄지. 그렇지만 매번 학생들은 내가 뭐 쉬고 싶다고 해서 매번 휴강을 하고 막 강의를 안 해. 내 멋대로 막 강의를 진행해. 그러면 이거는 일종의 신의를 위반한 것으로서 네, 여러분은 네, 강사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위반 사례가 거기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한 건 내가 꾸며낸 이야기고 밑에 실제로 말이죠. 작은 박스 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옛날에. 보세요. 채무자의 잘못으로 약속한 날짜에 대금을 불과 2% 지급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계약 금액이 전체 매도 금액이 1억 원이야. 1억 원. 근데 이제 매수인이 열심히 돈을 마련해 가지고 계약 날짜에 9,800만 원은 준비했어요. 9,800만 원. 근데 200만 원을 미처 준비하지 못했어. 왜냐 한 2%지. 그렇다고 해서 채권자가 이제 또 매도인이 아 우리 계약은 없었던 거로 합시다.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된다면 실제로 이게 매수인이 가만히 안 있겠죠. 그래서 이제 판결까지 간 겁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자 이렇게 이러한 것을 아주 작은 액수를 지급하지 못했다고 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이렇게 밝혔고 사실 이러한 내용들은 법에 없습니다. 네, 민법에 이러한 내용까지 자세히 없어. 그렇지만 신의 성실 원칙에 따라서 이런 결정을 내릴 수도 있어요. 다음 페이지 봅니다. 권리 남용이란 말도 우리가 많이 씁니다. 권리는 남용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약물 남용 이런 표현 많이 쓰냐? 남용을 하면 안 좋아요. 그죠? 그냥 우리 민법에서 권리 남용 금지 원칙은 뭐냐면 오로지 타인에게 고통을 주면서 자기에겐 이익이 없는 행위를 할 때 우리는 권리를 남용한다라고 하고 국가는 이러한 권리 남용자에게 권리 행사를 허용해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 또 작은 박스 한번 보세요. 동일한 토지에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하려고 건물주에게 건물 철거를 요구했어. 어떤 상황인지 머리에 그려보세요. 건물을 철거하시오. 근데 사실 건물을 짓는데 뭐 수십억 원 돈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적정한 가격에 건물주는요. 자 그러면 내가 땅을 사겠다 이거야. 땅을 사겠다. 철거하기 싫으니까 내가 땅을 사겠다. 그랬더니 토지 소유자가 적정한 시가보다 한 10배 이상 되는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거액을 요구하면서 그걸 사라. 이게 그 돈을 나한테 주면 내가 팔겠다. 아,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이게 실제로 판결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정말 권리는 남용하는 거다. 이건 상대방의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지. 아무리 토지 소유자라 할지라도 토지 소유권의 범위 속에는 이렇게 예, 그 적정한 시가를 넘는 10배나 넘는 액수를 요구하면서 그 건물을 철거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자에게 없다. 이거는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봤다는 것입니다. 됐어요.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바로 이러한 사례를 던져주고 이것이 어떤 일반 원칙과 관계되는 것이냐 이렇게 찾으라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계속